얘기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경솔국치 이후로 네. 1910년 8월 28일 이후로 10월 달에 대일본제국 천황의 그 훈장이 우리나라 세력에게 주어집니다. 한일 뭐 저거 말로는 한일합방에 공을 세운 훈장이죠. 그 훈장이 78명에게가 주어지는데 78명 중에 67명이 여러분 안동김 씨 아닙니까 혹시? 아니 노론 아 노론 벽파입니다. 노론 벽파. 예. 노론. 그러면 노론이 나라 팔아먹은 게 맞잖아. 그렇잖아. 그런데 뭘 나무위키 같은데 보면 노론이 꼭 나라를 팔아먹은 거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. 아유 정말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사실. 예.